어때요? 자, 28쪽. 취득의 구분. 이거를 이해를 잘해야 돼요. 취득의 구분. 취득세는 평균 몇 문제짜리예요? 세 문제짜리니까. 자, 취득의 구분. 그래서 취득은 어떻게 구분한다? 사실상 취득. 이 사실상 취득이 뭐다? 소유권. 소유권을 등기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랑 합쳐서 내는 거예요. 자, 그다음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무슨 취득?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이라고도 얘기하죠? 이렇게 두 개로.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다음 사실상 취득은 뭐와 뭘로 나눈다?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이 뭐다? 없던 거를 제3자로부터 이전받아서 취득하는 거죠? 없던 거를. 그럼 무슨 등기 신청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반드시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 자, 그다음 승계 취득이 있고 원시 취득이 있죠? 없던 거를 최초로 취득하잖아. 최초로 취득하면 소유권 무슨 등기를 신청한다? 보존 등기 신청할 때 취득세 납부. 자, 그다음 승계는 다시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뭐다? 유상 승계 취득. 대가 없이 취득하면 무상. 그래서 유상 무상을 꼭 구분해야 돼요. 그럼 유상이든 무상이든 무슨 등기 신청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취득세 납부. 알아들었죠? 그럼 꼭대기 대표적인 건 뭐다? 교환. 교환은 유상이에요. 대가,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는 거죠? 교환은 무상하면 안 돼. 유상. 그다음 현물 출자는 뭐다?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법인이 주식을 주는 거죠, 개인에게? 이건 법인 입장. 법인은 토지 건물을 받고 주식이란 대가를 주니까 유상이에요. 그럼 현물 출자는 개인은 양도세, 법인은 취득세를 내야 돼.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출자를 받았잖아요, 법인이. 그럼 법인은 대가를 뭘로 주는 거야? 주식. 개인은 주식을 받고 팔아먹은 걸로 봐. 개인은 양도세, 법인은 뭐다? 취득세. 주식이란 대가 유상이에요. 그다음 증여상속기부는 당연히 무상이고. 자, 원시. 자, 원시는 토지. 자, 토지는 뭐가 있다? 공유, 수면, 매립, 간척. 최초죠? 원시.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어? 건축물. 자, 건축물은 대표적으로 신축, 재축. 원시예요. 신재축. 여기까지 이해 되나요? 자, 그 다음 선박은 뭐라 그래요? 건조. 건조거나 건조. 배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를 건조라 그래. 이거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건조. 그래서 주문을 받아서 회사에서 배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죠? 건조, 원시야. 그럼 나머지는 어떤 용어를 써? 나머지는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는 제조. 자동차를 제조해서 처음으로 자동차가 되죠? 그리고 항공기나 기계 장비는 조립합니다. 조립해서 최초로 항공기 기계 장비가 됐다. 그래서 건조, 제조, 조립은 처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처음으로, 최초. 자, 그다음 민법상 시효 취득은 이해만 하면 돼. 20년 이상 점유한 거죠? 등기 안된 부동산을 점유한 거예요. 세법에서는 등기 안된 거를 점유하면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20년 이상 최초로 등기한다. 보존 등기. 자, 그다음 뭐다? 고등어가 아니라 광업권. 광업권 뭐라 그래요? 출원. 이게 최초야, 출원이. 자, 산에 금이 묻혀 있어. 행정관청에 출원 받아야 돼요.
서류 등을 제출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돼. 또는 남해 바다에 가서 김양식을 하고 싶어. 여러분들 김양식 하고 싶어요? 절대로 안 한다 그래. 그럼 김양식 하려면 어디다 서류를 제출해야 돼? 해양부, 국토해양부에 서류를 제출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돼. 이게 출원이야. 알아들었나요? 막 김양식하고 막 가두리 양식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출원도 뭐다? 최초. 행정관청에 최초로 인허가를 받는 거예요. 출원 최초. 자, 그럼 여기까지는 취득세를 과세해요. 원칙이 무슨 세율로 과세할까요? 원칙이 표준세율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없던 거를 최초로 취득하고 이전받아서 과세했잖아요. 이 입세율을 암기해야 되는 거야. 세율을. 그럼 유상은 몇 프로야? 갈고 닦은 실력. 하나, 둘, 셋, 넷. 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 증여는. 증여는 3.5 큰 거. 상속은 몇 프로 큰 녀석 2.8. 이런 거를 암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원시는 뭐다? 2.8이. 이런 식으로 표준세율로 과세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까먹는 것 중에 하나가 표준세율이야 이거. 참 야간에 수업하려니까 여러분들이 참 여러분들은 참 좋죠. 그죠? 날씨도 덥지도 않고 딱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인상 풀고 편한 마음으로 공부하세요. 인상 쓰지 말아요. 항상 웃는 얼굴로 공부에 합격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는 뭐다? 간주취득. 뭐예요 이거? 간주취득은 이 부동산이 있는 상태야.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된 거야. 부동산이 있는 상태. 유예는 뭐다? 없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거예요.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될 때는 취득은 아니죠? 취득으로 본다. 자, 뭐가 있어? 토지. 토지는 뭐다? 무슨 변경? 지목 변경이란 행위를 했네. 뭐가 증가됐다? 가액 증가는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를 구분 잘해야 돼요. 본다 하면 과세한다. 그 다음 건축물. 건축물을 뭐다? 개수. 개수가 뭐다? 건축법상 대수선과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하는 것을 개수라 그러죠? 그럼 개수에서 뭐가 됐다? 가액 증가. 여기서는 가액 증가예요. 절대로 면적 증가. 면적 증가에 속으면 안 돼요. 면적 증가는 뭐다? 두 글자로. 중축으로 봐. 중축으로 봐서 세율을 2.8로 적용합니다. 늘어난 부분만큼 원시로 본다고요. 면적 증가는 중축. 세율은 2.8을 적용해요. 그 다음 차량 등은 뭐라 그래요? 종류 변경. 그래서 종류 변경에서 포인트가 뭐다? 가액 증가, 가액 증가, 가액 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자, 그 다음 밑에 또 하나 뭐가 있다? 과점주주는 뭐를 취득해서? 주식. 지분 비율이 몇 프로 초과? 50% 초과야, 초과. 그럼 이 회사를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지? 지배하잖아. 지배해. 그러니까 주식을 취득했지만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 얘기예요. 주식을 취득했지만 뭐를 취득한 걸로 봐?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봐. 그럼 봐. 과점주주 50% 초과지? 그럼 회사를 설립합니다. 회사를 설립해. 비상장 회사를 설립한다고요. 그럼 과점주주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죠?
과점주주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그럼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취득세를 과세하죠? 누구에게 과세해? 법인에게만. 과점주주에게는 과세를 안 합니다. 이중과세니까. 과점주주 돈으로 설립 시 부동산을 취득하죠? 그럼 취득세는 누구에게만 내? 법인에게만. 과점주주에게 과세하면 이중과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거는 뭐다? 설립 시는 제외.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해야 한다. 보지 아니해야 한다. 이유는 법인에게만 과세해야 한다. 알아들었나요? 법인에게만. 근본적인 이유가 이거고, 이해가 안 되면 설립 시 투자를 많이 하세요. 투자 유치를 위해서. 그래야 벤처기업이 살아나죠?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라. 설립 시. 그러면 과점주주에게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누구에게만 과세하겠다? 법인에게만.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된 게 뭐다? 설립 시. 이것만 알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간주 취득은 몇 프로만 과세한다? 2%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2%만. 그럼 2%를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 옛날에 취득세 2%예요. 시험은 2%라고 안 나와. 중과 기준세율로 과세한다고요. 그럼 등기는 왜 과세를 안 해? 등기는 소유권이 아니므로. 소유권이 아니잖아, 이거. 그럼 지목 변경 등기 등은 등기를 해야죠? 그럼 등기 대상은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소유권이 아닌 거는 이렇게. 아, 지목 변경했잖아. 몇 프로만 내? 2%. 등기는 무슨 세금 내? 등록 면허세. 소유권이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2%만 내는 거야? 2%만 옛날에 취득세 등기는 안 내. 왜? 소유권이 아니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면적 증가. 면적 증가는 2%가 아니라 늘어난 만큼 원시로 봐서 282로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 봐. 건물이 있는 상태야. 건물이 있잖아. 여기다가 안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가액 증가가 되죠? 가액 증가는 몇 프로만 된다? 2%. 이게 개수잖아. 시설물 1종 이상. 근데 엘리베이터를 옆에다 설치할 수도 있잖아. 옆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그럼 면적 증가가 됐죠? 옆에다 설치하면 이 위로 늘어나거나 옆으로 늘어났잖아. 그럼 이런 거는 뭐라 그래요? 중축. 중축이라 그래. 그래서 세율을 몇 프로로 적용한다? 282로 적용합니다.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해서 박스를 기억을 잘해야 돼요. 자,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과세 대상. 무엇을 취득했을 때 과세 대상으로 볼 것인가? 똑같은 용어가 뭐다? 과세 물건, 과세 객체. 열거된 거죠? 열거된 게 몇 개예요? 13개. 13개. 첫 번째는 부동산. 하나. 그 다음 묶어. 준부동산 5개, 임목까지 묶으라고요. 차량, 계기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을 묶어 5개, 준부동산. 그 다음 고등어가 아니라 광어, 각종 회원권, 이거를 뭐라 그래요? 각종 권리. 몇 개? 7개, 그럼 13개입니다. 열거된 거, 임차권 없다, 저당권 없어요, 소유권이 아닌 거는. 소유권 취득으로서 열거된 게 13개라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세법에서는 토지 건축물. 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거 토지잖아. 꼭대기, 공간법. 공간법, 토지. 약자가 공간법이잖아요. 토지의 지목은 몇 개예요? 28개. 저건 타법은 까먹지도 않아, 숫자를. 이렇게 안 까먹는 것도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28개의 지목에 해당되면 취득세 내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항상 세법은 공부상이 아니라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 등기 안 따져.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므로 사실상 지목을 말한다. 사실상 토지면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건축물은 몇 가지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야? 세 가지. 여기 보세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다? 건축법상 건축물. 건축법상. 건축법상 건축물. 잘 봐요. 두 번째는 여기 건물에 딸린 시설물. 딸린 시설물이라고 옆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나왔죠? 그 다음 길게 뭐라고 나왔어요?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이거를 우리는 줄여서 독립된 시설물. 다 과세합니다. 취득세를. 이 용어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똑같이 써요. 건축법상 건축물이 뭐다? 지붕, 과, 기둥 또는 뭐가 있는 거, 벽이 있는 거를 얘기합니다. 이거를 사후에서 뭐라 그래요? 건물. 지붕이 필수예요. 공법에서 꽉 잡았잖아요. 건축법상 건축물. 공법 교수님 얼굴을 보면은 점수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딱 들잖아요. 그 다음. 딸린 시설물은 뭐가 있다? 승강시설. 승강기. 학원 올라올 때 뭐 타고 올라와? 엘리베이터. 그럼 그거 타고 오려면서 뭐 생각해야 돼? 아, 옛날에 건물과 함께 취득세를 냈구나. 생각하면서 올라오죠, 엘리베이터, 솔직히. 그 다음, 독립된 시설물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레저 시설. 다 과세하는 거야. 레저 시설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수영장, 즐기는 거, 스케이트장, 이런 거. 그 다음, 뭐가 있다? 골프 연습장. 다 열거된 거는 다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에는 취득세도 과세하고 보유했을 때는 무슨 세금도 과세한다? 재산세. 용어 똑같아요. 열거된 거. 그래서 건축물은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건축물. 그럼 밑에는 특징이 뭐다? 지붕이 없는 거잖아, 이거. 수영장, 지붕이 없는 것들도 있잖아. 그 다음, 스케이트장도 지붕이 없는 거 많죠? 그 다음, 골프 연습장도 지붕이 없어요. 연습장 가봐. 근데 골프장 한 번 못 가보고 죽는 사람 뒤지게 많아요. 지붕이 없는 것도 열거된 거는 과세한다고요, 세법은. 그럼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회사에서 만드는 거.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이거 조심해야죠? 회사에서 만드는 거.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이거 잘 들어요. 최초로 만들어. 원시. 원시는 과세를 안 해. 그럼 어떨 때만 과세한다 그랬어요?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합니다. 회사에서 만드는 거. 그리고 고등어가 아니라 광어도 역시 똑같아. 원시는 과세 안 하고 승계만 과세해요. 자, 회사에서 차량을 제조하죠? 차량을 제조해서 완성차가 됐어. 최초로 원시. 차량 한 대 취득세를 계산하니까 200만 원이 나왔어.
회사는 취득세가 없다고요. 200만 원을 취득세를 과세하면 차량 가액이 200만 원만큼 올라가죠? 실수요자가 경제적 부담을 일으켜. 그럼 200만 원은 누가 납부한다? 우리가. 이전 받는 자가 내야 돼. 자, 그 다음. 똑같아 이해도 최초가 뭐야? 출원받는 거. 출원받는 거 최초라고 그랬죠? 광어? 원시는 과세 안 해. 승계만. 제가 남해 바다에서 남해 바다에 가서 가두리 양식장을 해요. 막 하면 안 되죠? 출원 받아야 돼. 해양부에 들어가서. 그럼 나는 취득세가 없어. 근데 가두리 양식장을 하다가 내가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팔면 여러분들은 이전 받았잖아. 여러분들 과세하는 거예요. 저랑 남해 바다에 가두리 양식장 하러 갈 분 안 계세요? 혹시 여기? 아, 진짜 장화 신고 얼마나 재미있어. 고기 펄렁펄렁 튀고 성질 나면 스트레스 받으면 고기랑 막 헤엄치고. 좌우간 이해들은 뭐자? 원시는 과세 안 합니다. 기업 세제 지원 차원에서. 그리고 밑에는 뭐다? 기술 보호, 어민 지원 차원에서 원시는 과세 안 한다. 자, 그 다음. 회원권의 종류는 몇 개다? 열거된 거 다섯 개. 골, 콘, 종, 승, 요. 열거된 거. 스키장은 없어요. 이렇게. 골, 콘, 종, 승, 요. 근데 이 골프 회원권은 부동산이 아니죠? 그냥 골프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야. 그럼 이거는 종이에 보면은 만기가 있어, 항상. 만기까지만 사용해. 근데 재계약하면 취득세를 또 내야 돼. 그리고 연장하면 취득세를 또 내야 되는 거요. 원래 부동산은 원칙에 한 번 내는 거죠? 그러나 회원권은 연장하거나 재계약하면 또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은 13개인데 과세를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밑에는 비과세. 과세 안 하는 거죠. 비과세. 비자가 들어갔죠? 항상 국가 등은 비과세합니다. 첫 번째 줄,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과세권자. 자기들은 비과세예요. 근데 왜 외국 정부가 나왔어? 외국 정부는 어디에 있어? 주로 서울에 있잖아. 미국 대사관, 프랑스 대사관 이런 거는 취득세 과세 안 해요. 그다음 주한국제기구가 왜 나왔어? 서울 가면 명동에 유네스코 회관 이런 거 있어. 주한국제기구 이런 거는 세금이 없다고요? 알아들었슈? 자, 그 다음 2번. 이번에는 2번이 나왔죠? 부동산을 취득했어.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래 취득세를 과세하죠? 근데 어떤 조건으로 국가에 귀속식 다는 조건 또는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가 없다. 내 것이 아니니까. 귀속, 기부. 기부는 증여예요. 이거 계약이라고요. 주겠다, 받겠다. 그러니까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비과세. 중요한 것은 뭐만? 부동산만. 잡동산이가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에요. 기부 체납은 딱 하나 뭐만? 부동산만. 잡동산이가 들어가면 틀린다고요.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자, 이 기억이 뭐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어. 기부하기로 하고 조건을 이행 안 했다는 얘기는 조건이 변경됐죠? 당연히 과세. 뭐가 변경됐어? 주기로 해놓고 마음이 달라진 거야. 증여해버렸어. 매각. 팔아먹었어. 그럼 당연히 이 부동산은 뭐다? 부과한다. 지자체 약 올리냐 이거지. 제일 사람 살면서 김새는 게 뭐야? 슬슬 약 올리지, 그지? 슬슬 약 올리는 경우가 있어. 우리 친구들 간에도 슬슬 약 올려요. 자, 그 다음 니은.
국가 등의 귀속. 자, 귀속하는데 조건이 없어야 돼. 반대급부를 요구합니다. 부동산을 기부할 때니까 그 부동산을 사용하게 해달라. 또는 사회 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 즉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이 부동산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제공받는 것은 당연히 뭐다? 과세한다. 그래서 조건이 변경되거나 무상 사용권을 달라고 하는 부동산은 이거는 뭐다?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부과한다. 자, 3번. 이번에는 뭐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이네. 신탁법이 뭐예요? 믿고 맡기는 거. 피과세. 갑돌이가 부동산을 신탁합니다. 신탁회사에게. 무슨 법이라고요? 신탁법. 그래서 갑을 뭐라 그래요? 실질 소유자, 유탁자. 을을 신탁회사를 뭐라 그래요? 수탁자. 그래서 공부에 뭐가 됐어? 맡겼다고 신탁 등기가 됐어. 예? 비과세. 왜 맡겼어요? 관리 처분. 계약서 쓰잖아. 신탁회사랑 10년. 그래서 유탁자가 뭘 요구해? 연수익률 10%를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 때, 그럼 신탁기간이 끝나면 넘어오죠? 넘어와. 이런 거는 세금이 없어요. 맡긴 거니까. 왔다 갔다 그런 거는 세금이 없다고요. 근데 잘 들어요. 갑돌이가 실질 소유자죠. 맡겼죠, 지금. 맡겼잖아. 이 부동산이 원래 계약이 끝나면 일로 넘어가야죠. 근데 병돌이에게 넘어갑니다. 이 병돌이에게 지위를 이전시켜. 그럼 병돌이는 뭐다? 새로운 주인이 되는 거야. 유탁자. 그럼 이에 허락하에 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럼 수익은 누가 챙겨? 병돌이가. 그럼 병돌이는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이거는 신탁법이 아니에요. 병돌이에게 이전시킨다고요. 그럼 이에는 부동산을 취득했죠? 당연히 과세. 뭐만 비과세한다고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 이 지문이 어디 나와 있느냐? 잠깐 보고 오자고 두 장 넘겨봐요. 33쪽 2번입니다. 33쪽 2번.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이전. 지위이전. 그러면은 새로운 위탁자는 어떻게 한다? 취득한 걸로 본다. 과세. 지위 이전이 들어가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본다. 과세한다라는 뜻입니다. 확인했어요? 자, 다시 와요. 다시. 자, 뭐가 있어요, 이제? 4번. 다시 오자고요. 29쪽. 4번 봤어요? 자, 포인트가 뭐다? 환매권 행사. 환매권 행사. 법에 의해서 내 부동산을 뺏어갔어. 수용. 법, 폐지. 법이죠? 내 부동산이 수용당했잖아요. 근데 수용당했는데 이 부동산이 사업이 폐지가 된 거야.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됐어. 폐지. 폐지 법률. 뺏어갔던 부동산이 사업이 폐지가 되면 이 부동산을 내가 다시 취득하죠? 비과세. 폐지됐잖아. 폐지 법률.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거. 결국 내 부동산을 내가 취득한 거예요. 비과세. 법률에 의한 거라고요. 법에 의한 거. 그다음 5번 임시응행장. 포인트는 뭐다? 임시건축물. 이것도 구분을 잘해야 돼. 이 법조문은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입니다. 임시니까. 근데 존속기간에 따라 달라져.
그냥 임시간 축물은 비과세다. 근데 거기 뭐가 나왔어? 사치는 제외. 무조건 과세. 비과세에서 제외니까 과세가 된다는 거죠? 포함하면 안 돼. 사치는 제외. 별장, 골프장 이런 거. 그럼 이거는 뭐다? 비과세는 1년 이하입니다. 그러나 1년을 초과할 때, 초과할 때는 과세합니다. 게다가 법조문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임시건축물은 비과세다. 1년 이하를 얘기하는 거요. 1년 초과는 과세해야 돼. 사채는 무조건 제외. 비과세에서 제외니, 제외한다니까 과세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6번에 별 하나 딱 붙이고. 공동주택. 공동주택을 뭐 하는 거야? 개수. 개수가 뭐다? 건축법상 대수선과 시설물 일정 이상을 설치하거나 고치는 거를 얘기해. 그럼 대수선은 공사가 크므로 무조건 과세. 그래서 제외라고 나왔어요. 괄호에.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 항상 시험장에 가면 괄호를 잘 보자. 제외. 그럼 뭐다? 시설물. 얼마 이하 시가 표준의 9억 이하. 비과세. 뭔 뜻이에요 이거?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서 아파트가 20년이 됐어. 엘리베이터가 노후되죠? 중간에 막 서. 주민 안전을 위해서 호당 시가 표준액으로 9억 이하는 서민 안전을 위해서 비과세하는 거예요. 6억 하면 안 돼. 9억. 9억. 그리고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공동주택에 뭐다? 개구멍. 개구멍에 비가 내린다. 비과세. 공동주택에 개구멍. 멍은 없어요. 개구. 6억 하면 안 돼. 그래서 체력이 안 좋거나 감기에 잘 걸리면 개고기를 꼭 드시래요. 여름에. 복날 꼭 드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애완견만 안 잡아먹으면 된다고요. 식용개들 있죠. 그죠? 체력을 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7번. 7번. 상속 개시 이전에 뭐가 일어나? 천재지변. 천재지변. 쭉 가다가 뭐다? 뭐를 상속받은 거야? 차량. 원래 차량은 취득세 내야죠? 근데 사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차량은 뭐다? 비과세. 넘어가 볼까요? 30페이지. 30페이지. 자, 이번에는 별 딱 붙여. 매년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납세 의무자입니다. 매년 출제되는 게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무자. 맞죠? 자, 지금부터 이제 취득세 납세 의무자로 들어갑니다. 자, 원칙. 사실상 취득자. 포인트는 뭐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무슨 말만 들어가면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한다. 누구에게? 사실상 취득자.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매수자. 매수자에게 과세하는 거예요. 갈고 닦은 거를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 자가 다르죠? 가설한 자가 다를 때 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세 글자로 줄여서 뭐다? 건물주. 가설한 자 그러면 안 돼요. 건물주 읽어보는 거야. 왕년에 다 했잖아요. 그 다음 종류 변경, 지목 변경은 간주 취득. 가액 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누가 납세의무자다? 변경 시점의 소유자. 포인트는 변경 후
소유자면 장난치는 거예요. 시점. 변경 후 하면 틀린다고요. 변경 후는 주인이 계속 바뀌잖아요. 변경 시점. 변경 후에 속지 말자.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다? 주택조합. 그 다음 재건축이 들어가네. 주택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들어가요? 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들어가네. 그러면 누가 납세의무자다? 조합. 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의무자다? 조합원. 새 아파트가 되니까 조합원. 그러나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이거 일반 분양분이야. 아, 이거 기억 안 나요? 옛날에? 이렇게 1000세대가 재건축이 들어가 용적률을 늘려서 200세대를 더 짓죠? 이거는 일반 분양하잖아요. 그럼 일반 분양하고 이거는 조합원 거죠? 조합원 거잖아. 그럼 새 아파트가 되면 누가 내야 돼? 조합원.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그럼 200세대는 조합원에서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 자, 그 다음 상속받으면 누가 내? 상속인 당연히 각자가 내고 그럼 각자는 함께 책임을 지는 무슨 납세 의무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자, 그 다음 밑에 외국인 소유. 외국인 소유물을 갑돌이가 임차합니다. 임차야 임차. 빌려온 거예요. 수수료를 주고. 왜 빌려와? 직접 사용 또는 대여할 목적으로. 그러면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수입하는 자. 외국인에게는 취득세를 못 걷죠. 외국인은. 이용자에게 걷으면 안 돼. 수입하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시설 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을 시설을 대여하죠. 이걸 리스하는 거야. 리스. 리스하면 당연히 누구다? 대여업자가 취득세를 내야 돼요. 이용자는 세금이 없어요. 그 다음 이번에는 누가 취득세를 낸다?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지급한 자. 쭉 이렇게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라도 차량의 구매계약 등에 의해 취득자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다. 입증할 때는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이거 사후에서 뭘까요? 이거 학원 사업하잖아. 학원하잖아. 학원하면 그 차량 등은 학원 소유차가 될 수도 있고 지입 차량이 될 수도 있죠. 그럼 그 차량이 지입 차량이라면 뭐다? 학원 차량 주인이 취득세를 낸 거야. 옛날에. 알아들었나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학원 명의로 운행을 하더라도 법상 납세의무자는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죠? 그 얘기라고요. 학원 차량 영업하잖아요. 알아들었어요? 유치원도 똑같아. 우리나라가요. 지입 차량이 되게 많아. 내 친구도 학원을 4개 해. 차량이 10대인데요. 9대는 지입 차량이야. 사고 나면 보상도 못 받아. 보험도 잘 안 들어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야. 어? 지입 차량이 많아요. 사고 나면 사후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렇다고 유치원에 입학시키는데 이거 지입 차량이에요? 학원 차량이에요? 물어봤다간 바로 왕따야. 자, 그 다음 밑에 과점주주 아까 했죠? 여기까지만 합니다, 오늘. 과점주주는 포인트가 뭐다? 비. 비가 붙어야 돼, 비가. 몇 프로 초과? 50% 초과. 과반수가 넘어가야 돼요. 비 and 50% 초과. 그러면 주식을 취득했지만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을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나와 있죠? 자, 뭐는
설립시. 설립시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설립시 부동산을 취득하면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법인에게만. 과점주주 돈으로 산 거기 때문에 과점주주에게 과세하면 이중과세예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설립시는 과세하지 않죠? 그럼 어떨 때부터 과세할까요? 설립일 이후부터 과세합니다. 설립일 이후부터 어떨 때? 주주나 사원으로부터 취득해야 돼. 주주나 사원으로부터 또는 뭐다? 증자에 의해서 돈 주고 취득하는 겁니다. 주주, 주식회사. 주식회사가 아닌 곳은 사원이라 그래. 지분. 그 다음 자본금을 늘리는 거를 뭐라 그래요? 증자에 의해서 취득해야 돼.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왔어? 설립시 과세 안 하고 뭐다? 감자. 과세 안 해요. 감자가 뭐다? 자본금을 줄이는 거야. 감소시키면서 내 지분이 늘어난 경우가 있어. 이거 법적으로. 감자는 세금이 없다. 반드시 뭐다? 자본금을 증 늘리면서 주식 발행하죠? 이렇게 돈 주고 구입해야 돼.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왔어? 설립시 and 뭐다? 감자. 감자. 지분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다 이러한 과점주주들은 혼자가 안 되면 친인척을 동원해서 두세 명도 되죠? 함께 책임을 지는 뭐가 있다고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항상. 자, 여기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봐요. 과점주주가 과세하지 아니한 거는 감자는 과세 안 해요. 그리고 딱 50%도 과세 안 해요. 설립시도 과세 안 해요. 이렇게. 그리고 무슨 주식? 상장 주식도 과세를 안 합니다. 비상장 주식이에요. 코스, 닭, 벤처기업 주식, 중소기업 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 피는 과세 안 합니다. 코스, 닭, 중소기업 벤처기업 주식. 그러나 과점주주는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유는 작년에 출제됐어요. 자꾸 범위를 좁혀가야 돼요. 어차피 몇 개 맡겨야? 10개 맡기니까. 이렇게 막히니까 뭐는 알아야 된다? B and 50% 초과 설립시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제가 안 되더라도 기본은 알고 가셔야 된다고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은 다음 주에 프린트로 정리를 한다고요. 프린트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서 그래서 다음 주는 일찍 와서 10분 동안 풀어봐야 돼요. 제가 프린트 준 거.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반드시 할 수 있다. 자, 화이팅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수업 마칩니다. 감사해요.